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돈키호테 책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이 돈키호테는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를 방랑기사 이렇게 부른 책이 있고 방랑기사 또 편력기사 이렇게 부른 책도 있고 순회기사 이렇게 부른 책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돈키호테의 그 기사의 명칭도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이 텍스트는 안영호 교수가 번역한 안영호 교수는 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평생을 이 책의 정확한 번역, 올바른 번역과 해설 또 말하자면 해설 이런 데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 안영호 교수의 이 책은 편력기사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편력한다, 방랑한다, 순회기사 이런 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번역 책임자였더라면 순회기사, 방랑은 너무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 같고, 물론 목적 없이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뭐 전투 지역을 간다,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랑한다, 떠돈다, 뭐 편력한다. 편력이라는 거는 섭렵, 이런 거하고 약간 그, 글쎄요, 편력이라는 말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돈키호테라는 책입니다. 페이지 수가 적어도 800페이지에 다다르고 이거는 이거보다 분량이 약간 더 많습니다. 책이 아주 멋있어요. 근데 이 책값은 쌉니다. 15,800원밖에 하지 않아요. 놀랐죠, 여러분? 적어도 뭐 5만원, 6만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책값은 15,800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이게 무슨 어디에 지원이 있었나요? 지원금이 있었나? 그러지 않고는 이 책, 이 두꺼운 책이 15,800원이라면 놀랄 건데, 이 책을 이제 오늘부터 읽어 나갑니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베드라 지엄. 줄여서 뭐 보통 우리 세르반테스라고 얘기하죠. 안영옥 옮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베드라. 이 책 카피에 사베드라 책 표 1, 표 2죠. 표 2에 이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베드라에 대한 설명이 쭉 있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설명하면서 많이 들은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인류의 성서, 소설의 원형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성서, 소설의 원형, 인류의 성서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소설의 원형이라는 말은 지지합니다. 그럴 듯합니다. 뭐 돈키호테는 이런 이런 사람이다. 제가 쭉 설명했던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찢어진 종이라도 주워 읽는 열렬한 독서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섭렵을 했고 레판토 해전에 들어갔고 또 해적선의 습격을 받아 포로가 되었고 노예 생활을 5년이나 했고 여기 이 책 여기는 뭐 워낙 짧은 소개니까 감옥살이도 했고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 돈키호테 책은 그 권 1차례에서 이제 쭉 차례가 나옵니다만은 권 책 1 원래 돈키호테라고 불리는 이 책은 1부, 2부, 3부, 4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권도 차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2권은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일권의 유사한 책이다. 그렇습니다. 역자 해설이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기발하고 위대한 기사의 모음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자 해설의 제목으로는 썩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자 해설이 뒤에 있는데 읽을 만합니다. 읽을 만하고 우리들에게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게 규정 가격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왕실 심의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미겔 데 세르반테 사베드라가 집필한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데 라만차를 심의한 결과 장당 3.5 마라베디로 책정한 것을 그들 중에 하나인 나 왕실의 석인 후안 가요 데 안드라다는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노라. 이 책은 총 83장으로 되어 있으니 장당 가격에 맞춰 계산하면 책값은 290.5 마라베디이고 장당이라는 게한 장당이 아니고 그 절장할 때 장당 얼마. 책은 종이로 만들어 팔아야 한다. 재밌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책은 종이로 만들어 팔아야 한다. 심의위원들은 이 가격에 팔 권한을 주었으며 이 가격을 맨 앞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명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자 이 증서를 1604년 12월 20일 바야돌리드에서 발행하노라. 후안가요 데 안드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다른 그 당시에 책 만드는 형식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재미난 것들입니다. 증정에 대한 증명. 이 책은 하자가 없고 요구한대로 수정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이 말은 책 금열관이 있는 겁니다. 돈키호테가 나중에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금열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훨씬 재밌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열관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내용이라든가, 또는 과도한 이 러브스토리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중에 아마 금열관들의 눈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들이 삭제되었습니다. 또 삭제되기도 하고 사베드라 이 말하자면 세르반테스 본인이 이제 금열관의 의식에서 물러서는 거죠. 계속 그 표현을 물러서고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르반테스 본인이 금열이 없었더라면 훨씬 재밌었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금열이 있었다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학자들의 하느님의 숙모대학에서 프란시스코 무르시아 델라 야나 석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실 심의회의 허락을 받은 거죠. 이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왕실 서기관이 원본을 검토하여 교정한 뒤에 수정사항을 지시하고 페이지를 매겼다. 원본을 돌려주면 출판업자들은 수정한 뒤에 두부를 인쇄하여 원본과 함께 다시 심의회에 제출하면 심의회는 지적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했다. 이그 과정을 거쳤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정정에 대한 증명, 요 페이지입니다. 그 산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장입니다. 이 특허장은 말하자면 지적 소유권을 인정하노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 책에 저작권을 인정하노라는 내용이죠. 9강 이렇게 되어 있고 미겔 데 세르반테스 그대가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데 라만차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를 무척 공이 들어갔으며 아주 유용하며
쓸모 있는 책이라 여겨 그대의 요구대로 출판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우리가 줄 수 있는 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폐하께서 줄 수 있는 기간 동안 출판할 수 있는 특허권을 부여하노라. 우리 이는 우리 심의회가 검토한 바 책을 출판한 데 필요한 우리가 제시한 모든 조건들이 수행되어 있기에 이루어진 것이노라.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저작권을 인정하는 특허장은 이렇게 한 페이지 조금 더 되어 있습니다. 요 아마 스페인 말로는 우리 글보다는 약간 짧은 분량이었을 겁니다. 국왕의 명령에 따라 후안데 아메스케타 이렇게. 그 다음에 베아르 공작에게라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르반테스가 쓴 겁니다. 베아르 공작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뭐 각하께서는 하고 소위 이제 책을 헌사 이런 것이 한 페이지가 있고 서문이 있습니다. 한가로운 독자여, 제가 제 지혜의 산물인 이 책이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사려 깊고 가장 멋진 책이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하지만 만물은 자신과 닮은 것을 만든다는 자연의 순리를 저 역시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재주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잡다한 망상에 휩싸여 제 멋대로 사는 주름투성이의 비쩍 마른 작자가 온갖 불편함이 자리를 잡고 모든 슬픈 소리가 거주하는 감옥에서 탄생시킨 이야기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독자들에게 이 책은 어떤 내용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거둬들인 세금이 거의 것이듯 당신도 당신 것의 주인이 되시니 내 망토 밑에서는 왕도 죽인다라는 말처럼 편할 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이 책에 대한 어떤 종류의 존경심이나 의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보시는 대로 무슨 말씀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나쁘게 말한다고 당신을 비방할까 혹은 좋게 말한다고 당신에게 상을 줄까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이 책을 읽어달라. 재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이렇게 그럴싸하게 이건 내 책입니다. 내 책이니까 재미있게 읽어달라 하고 뭔가 독자들에게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앞에 서문에 썼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책의 양식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서문을 쓰려고 펜을 잡았다가도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다시 놓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종이를 앞에 놓고 펜은 귀에 꽂고 팔꿈치를 책상에 걸고 볼에 손을 댄 채 무엇을 쓸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주 갑자기 아주 재미있고 명철한 제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야, 너 왜 고민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고민할 이유 없이 서문을 돈키호테 이 서문을 쓰는데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을 결정하는 어른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는가? 오랜 세월 동안 망각의 침묵 속에 잠들어 있다가 이 나이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할 말이 많을 것인데 그것이 나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할 것인지 자네는 모르겠는가? 기발하지도 않고 문체도 비약한 데다 어떠한 박식함이나 교리나 개념도 부족하여 아프리카 수염새 풀처럼 무미건조한 이야기 거리를 가지고 말일세. 비록 터무니없고 이교적이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온갖 철학자들이 그 문들로 가다가 어쩌고저쩌고 뭐 쭉 이렇게 나갑니다. 내 책에는 책 처음에 붙이는 소네트도 없다. 적어도 공작이나 후작이나 백작이나 주교나 기부인이나 유명한 시인들의 작가인 그런 소네트들을
옛날 책에는 빌려다 붙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귀족 누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하는 글도 있지만 이제 그런 귀족들 중에 또는 유명한 분들 중에 이 책을 독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하는 소개장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책에는 없다 이겁니다. 나는 그런 소개장을 받을 만한 주변머리도 없고 뭐 아는 귀족도 없고 그래서 안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책을 가만히 읽어보고 또 이 돈키호테를 알고 나면 자기 글 앞에 무슨 당대 유명한 작가다 뭐다 하는 엉터리들의 글을 쓰기 싫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옛날엔 책을 쓰면 앞에 이 책은 뭐 이런 점에서 읽을 만하고 여러분들 뭐 한번 읽어보시라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소개장을 쓰는데 이 책은 없어요. 근데 뭐 자기 써놓기는 뭐 유명한 사람들이 뭐 나는 글재주도 없고 뭐 별 거 아니어서 안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꼴이 싫었던 거죠. 누가 자기 글에 대해서 자기의 책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주석을 달고 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이 책을 쓴 그 세르반테스의 나이가 58이었습니다. 58이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그 58이면은 그야말로 천재적이지는 않아도 인생을 충분히 살 만큼 산 자가 느끼는 지혜만큼은 이미 완성되는 단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기가 이 다른 사람이 소개장이 없는 것은 나는 학문이 짧고 부족하여 그것을 메울 수가 없을 뿐더러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내가 써도 될 것을 대신 써줄 작가들을 찾아다니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하고 친구에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세상에 이 친구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아, 여기에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인데 제가 이 밑줄을 쭉 쳐놨는데, 이 당시에 이 세르반테스가 이 소개장을 쓰는 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당대에는, 당시 대는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인 로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 로페는 세르반테스보다 14살이 어린데, 문학의 그 당시에 그 천재였고, 그 예술의 그 아폴론이다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르반테스가 이 돈키호테를 출판하면서 당시 관례에 따라 작품을 칭송하고 소개해 주는 시를 써줄 사람을 구하고 다닌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로페가 자기 의사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에서 세르반테스는 영 형편없는 시인이고 돈키호테를 찬양할 바보도 없다 이런 글을 썼다 그래요. 그 내용이 이제 시중에 사계 고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는 바닥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하고 세르반테스는 자식들하고 속으로는 로페 너가 지금은 유명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이제 말하자면 그 자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받는 겁니다. 아예 안 받고 자기가 재밌는 시를 하나 써가지고 앞에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기의 소개 글을 쭉 쓰고 서문을 쓰고
그 다음에는 동키호테 대 라만차 이 책에 붙이는 시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책 동키호테여 내가 조심해서 훌륭한 사람들에게 가면 경험이 없는 자도 내가 뭘 모른다는 그런 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내가 바보들의 손에 들어가고자 한다랄 때면 서로 그들이 똑똑한 척하더라도 즉각 그들은 바보임을 알게 될 것이다. 큰 나무에 의지하는 자는 훌륭한 그늘을 얻는다고 경험이 가르쳐주듯이 배할의 왕실나무가 내겐 훌륭한 별로 너를 지킨다. 쭉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그런 그 당대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모르면 이 내용들을, 시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데스 대 가울라가 동키호테 대 라만차에게 아마데스 대 가울라라는 것도 이 제목을 가진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말은 가상의 인물이죠. 그래서 이 가상의 인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동키호테 대 라만차에게 시를 써서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 돈 벨리아니스 데 그레시아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네, 기사문학 돈 벨리아니스 데 그라시아의 주인공, 소설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리아나 부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아마디스 데 가울라도 가울라의 종자 간달리니 동키호테의 종자 산초 판사에게 아마디스 데 가울라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 소설의 소설 안에 이제 종자가 또 있죠. 그 시종이 그 간달리니인데 이름이 그 간달리니 동키호테의 종자 산초 판사에게 보내는 시. 물론 이것도 동키호테가 세르반테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쭉 바치는 시가 있습니다. 뭐 솔리스타니 돈키호테 데 라만차에게 소네트 이것도 이제 시를 써 키호테 나리라고 이제 시를 써 바치는데 이것도 이제 그겁니다. 그 시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제 1부 이렇게 시작되는 여기까지 페이지가 50페이지 제 1부 하고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온 이제 뭐 이 복잡한 말하자면 귀신들이 있고 세르반테스가 이제 돈키호테가 앉아서 이 귀신들 이 망상 속에서 돈키호테가 이제 태어나는 거죠. 기사소설에 푹 빠진 것은 이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려 세상 어느 미치광이도 하지 못했던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이미 기사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도라는 기사도 소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기사도 소설을 통해서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존재했던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 기사들의 영웅담이 말하자면 스페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읽히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기사도 소설을 내는데 이제는 이 기사도 소설의 내용은 기사가 뭐 어디에 가서 뭐 누구 공주를 모시고 위대한 활약을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소설을 읽고 미친 놈이 말하자면 돈키호테라고 하는 광인이 돼가지고 정신병적인 망상에 걸린 어떤 자가 이제는 자기가 진짜 기사인 줄 알고 나가서 미친 짓을 한다 하는 소설인 겁니다. 그 쭉 이제 사파가 실려 있고요. 이제 돈키호테가 칼을 들고 맹세를 하고 재밌습니다. 이 사파들도 쭉 사파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 사파들은 뭐 이 지금 여기 보는 요 장면은 풍차입니다. 풍차 날개가 있고 이제 풍차를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뒤에도 이제 작은 풍차들이 쭉 있습니다. 풍차를 향해서 가고 산초 판사가 뒤에서 아우 골 때려 하고 머리를 짚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타고 1. 유명한 이달고 돈키호테 데 라만차의 인물됨과 일상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요 1장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바로 6장으로 건너뛰어서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이게 지금 몇 가지 있느냐면 이게 52번까지 있습니다. 1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한 이야기. 그 다음에 52개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걸 쭉 읽다가 보면 이 그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작가가 정말 이 독자를 잘 안다고 느끼는 것이 오늘날의 TV 드라마의 시츄에이션 드라마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부터 52번까지의 얘기가 있는데 적당한 길이에서 잘라요. 적당한 길이까지 가능하면 하나의 얘기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얘기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 쭉 가는데 얘기 자체가 굉장히 벌키해서 큰 것은 말하자면 뭐 21번 그 다음 22로 쭉 이어져서 몇 개 얘기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TV 드라마의 시츄에이션 드라마처럼 짧은 얘기들로 하나의 얘기가 탁 끝나고 그 다음 얘기가 쭉 가다가 탁 끝나고 이런 식으로 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개 장에 걸쳐 있습니다만은 1. 유명한 이달고 돈키호테 데 라만차의 인물됨과 일상에 대하여라고 이제 돈키호테를 이제 이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얼마 전 라만차 지역의 그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어느 한 마을에 한 이달고가 살고 있다. 이달고 그 이 책에 우리 그 번역하신 안영옥 교수가 참 고생을 하신 게 그럼 이달고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이달고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고는 예를 들어서 뭐 이 하급 귀족입니다. 귀족이긴 한데 뭐 그렇게 뭐 그 큰 뭐 말하자면 조세권이 있고 이런 그 높은 귀족은 아니고 하급 귀족이. 예사 이달고들이 그렇듯이 그의 집에는 창거리에 창이 걸려 있고 오래된 방패와 비쩍한 말. 그리고 사냥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는 보통 양고기보다 소고기를 더 많이 넣은 요리. 48 이렇게 설명이 있군요. 48 볼까요? 16, 7세기에는 양고기가 소고기보다 더 비쌌다. 즉 우리의 이 이달고는 가난하다. 법적으로 가난한 자는 기사가 될 수 없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법적으로도 가난한 자는 기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이달고는 양고기가 아닌 소고기를 더 많이 넣은 요리라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부자는 아니다. 여기 제설 그 안영호 교수는 가난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 가난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고 말하자면 귀족으로서는 가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금을 넣어 잘게 다진 고기 요리를 저녁으로 먹고 토요일에는 베이컨이나 햄 조각을 넣은 달걀 요리를 먹었다. 이 요리가 스페인어로 누엘로스 우 꿰브란토스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주에 있습니다. 그 요 주가 보면 주에 있는
우리 그이 안영호 교수가 줄을 달아서 이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재밌죠. 이 주만 읽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안영호 교수가 그 당시에 그 무슨 어떤 소설의 돈키호테라는 소설 속에 돈키호테가 무슨 소설을 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설을 다 찾습니다. 다 찾아내 가지고 그 소설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뭐 작가는 누구고 하는 내용을 이 책에 다 써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하자면 단순히 번역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책에 대한 무궁무진한 재미있는 이 커튼 뒤의 얘기까지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영호 교수의 번역이 야 정말로 안영호 교수가 내 평생의 이 작품으로 이 책을 번역했노라고 하는 말이 참이 과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가 먹은 이 요리, 그러니까 양고기보다 소고기를 더 많이 넣은 요리와 소금을 넣어 잘게 다진 고기 요리를 저녁으로 먹고, 주중에는 그렇게 먹고, 토요일에는 베이컨이나 햄 조각을 넣은 달걀 요리. 그 요리의 이름은 노고와 탄식. 이라 그래요. 그 요리 이름이 노고와탄식 재밌는 이름인데 그걸 먹고 금요일에는 납작한 콩 요리를 일요일이면 새끼 비둘기 요리를 곁들여 먹느라 재산의 4분의 3을 지출했다. 엔겔 계수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요렇게 먹었다. 나머지 재산은 축제 때 입을 모직 외투와 벨벳으로 된 반바지와 발보호용 드신, 그리고 아주 고운 천으로 된 평상복을 사서 포옹을 내는 데 썼다. 집에는 마흔을 넘긴 가정부와 20살이 채안된 조카 딸이 있고, 말에 안장을 넘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밭일과 심부름을 하는 젊은 사내 아이가 있었다. 우리의 이 이달고는 나이가 쉰에 가까웠고 얼굴과 몸이 말랐고 체형은 꼿꼿했고 거의 세르반테스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르반테스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사냥을 좋아했다. 사람들은 그가 키하다 또는 케사다로 불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글을 쓴 작가들 사이에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믿을 만한 자료에 의하면 개 하나가 맞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한다. 돈키호테의 책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의 이야기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그에 관한 거짓말만 없으면 될 것이다. 이 이달고는 틈이 날 때마다 기사 소설을 읽는데 푹 빠져서 사냥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일조차 까맣게 잊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기사소설에 대한 호기심과 도취가 도를 넘어서 읽고 싶은 기사소설을 구입하느라 수많은 밭을 팔아버릴 정도였다. 이렇게 사들일 수 있는 책은 모두 집에 가져왔는데 이 책들 중에는 유명한 펠리시아노 데 실바가 지은 책들만큼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 주가 있습니다. 펠리시아노 데 실바는 15세기 작가 라 셀레스티나의 후속편과 아마디스 데 가울라를 잇는 시리즈물, 즉 리수아르테 데 그레시아, 아마디스 데 그레시아, 플로리셀 데 니테아 뭐 등등을 1514년과 35년 사이에 발간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자가 찾아놓은 겁니다. 안영호 교수가.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읽고 주가 있습니다. 주는 찾아보면 이제 그 내용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자가 엄청나게 고생했을 거다. 결국 이 이달고는 그런 책들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매일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세웠고 낮 시간은 멍하게 보냈다. 이렇게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독서에만 열중하는 바람에 거의 뇌는 말라 분별력을 잃고 말았다.
기사소설에서 읽은 전투나 결투, 부상, 사랑의 속삭임, 연애, 번민,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황당무계한 사건과 마법과 같은 모든 종류의 환상들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이 이 그 당시 극도로 혼란 속에 있던 이 스페인과 어떤 그 이 스페인이 구 캐토릭의 세계를 지키려고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또 15세기가 되면 스페인이 이제 그 리콘퀘스타 소위 무어인들을 내보내고 이슬람으로부터 카톨릭으로 통일된 국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남미에 남미 개척에 나서고 대항해를 하고 그래서 콜럼버스, 뭐 코르테스, 피사로 등 위대한 탐험가들을 만들어내고 남미를 식민 남미 거의 전부를 멕시코로부터 밑에 전부를 아저텍 뭐 등등을 식민지로 만들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금이 넘어오면서 스페인을 유럽의 최강국으로 밀어올리게 되고 그러나 그 금이 아, 은이 그 엄청난 은이 결국에는 스페인을 거대한 인플레로 빠지게 만들고 그 스페인의 통치자들이 카를 5세의 전범을 따라서 그 상속받은 유럽 전역에 있던 거대한 영토를 관리하느라 엄청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전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으로 넘어오는 가운데 4번 내지 5번 정도 완전히 국가 부도로가 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이 왔는데도 그 은을 온 유럽에 뿌리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사도 소설들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스페인이 16세기 말을 피크로 말하자면 몰락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때 이미 유럽은 그 개신교로 기독교 그 캐토릭을 개혁하자고 하는 개혁 교회들이 나오게 되고 그 프로테스탄트 개혁 교회들을 중심으로 민족 국가들이 이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스페인은 그 개신교를 없애고 카톨릭을 지키려고 온 유럽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고 또 이슬람과도 전쟁을 하고 또 스페인은 내부에 있는 유대인들을 몇 번에 걸쳐서 쫓아내고 무어인들 이슬람인들도 쫓아내고 그 캐토릭으로 전일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고 그 국가 부도가 계속 나고 왕들은 계속 전쟁을 하고 국민들은 죽을 지경이 되고 한 과정을 미친놈이다 너희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돈키호테 스페인 너희들이 바로 돈키호테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절규하는 소설이다 이게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얘기를 머릿속에 넣고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기사도를 비꼬는 새로운 유형의 메타적 기사도 소설이다 이러면 이 책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 기사도 소설 뭐 돈키호테라는 정신나간 기사를 흉내내는 메타기사죠. 메타기사도 소설 읽을 필요 없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염두에 넣고 그 당시를 살았던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작가의 고뇌와 말하자면 인생 역정을 이해하면서 이 책을 봐야 되는 것. 다시 읽어볼게요. 결국 그는 이런 책들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낮 시간은 멍하게 지냈다. 밤에 기사도 소설에 미쳐 있으니까
말하자면 온 국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전쟁에 미쳐서 매일 거짓말 하는 돈다 쓰고 이렇게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독서에만 열중하는 바람에 그의 뇌는 말라 분별력을 잃고 말았다. 기사소설에서 읽은 전투나 결투, 부상, 사랑의 속삭임, 연애 번민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황당무계한 사건과 마법과도 같은 모든 종류의 환상들이 그의 머리를 채웠다. 캐토릭 국가를 만들겠다는 온 유럽을 캐토릭 단일 종교로 만들겠다고 하는 온 지역에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개신교의 그 기독교의 개혁을 요구하는 온 국가들과 국민 국가들을 깨부수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환상들이 그의 머리를 채웠다. 그리하여 자기가 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모두 진실이라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보다 더 확실한 것들은 없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는 엘시드 루이 디아스. 엘시드 루이 디아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시드. 리콘퀘스타, 스페인 그 회복 전쟁의 영웅이죠. 우리나라도 영화가 제 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영화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이었을 겁니다. 그 상대가 되는 사랑하는 여인으로는 그 소피아 로렌, 예, 소피아 로렌이 나오고 찰턴 헤스턴이 엘시드 장군으로 나오는 아주 훌륭한 기사이긴 했지만. 무시무시하고 사나운 두 명의 거인을 단칼에 두동강 낸 불타는 칼의 기사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불타는 칼의 기사는 이 기사의 아마디스 데 그레시아에 나오는 주인공의 별명입니다. 불타는 칼의 기사. 그 기사들은 이렇게 다 별명이 있어요. 멋진 별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정말이지 그는 이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 세상은 미치광이도 하지 못했던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명예를 드높이고 아울러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로 편력 기사가 되어 무장한 채 말을 타고 모험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읽은 편력 기사들에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실천해 보자는 것이었다. 모든 종류의 모욕을 쳐부수고 수많은 수행과 위험에 몸을 던져 그것들을 극복하면 영원한 이름과 명성을 얻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 가엾은 자는 동키호테는 벌써 자기 팔의 용기로 적어도 트라피손다 제국의 왕좌쯤은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이런 즐거운 생각을 하다 보니 거기서는 야릇한 희열에 이끌려 그는 자기의 꿈을 실천에 옮기려고 들었다. 그래서 먼저 오랜 세월 잊혀져 구석에 처박혀 녹슬고 곰팡이 핀 증조 할아버지 때의 칼과 창과 투구를 꺼내 깨끗하게 손질했다. 이렇게 시작된 그래서 쭉 이제 곧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말이 뭐 비쩍 마른 말이 어떻고 칼을 뽑아서 이렇게 한번 쳐봤더니 두동강이 나버리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자기 말에게 마음에 꼭 드는 이름을 로신한테죠. 지어주고 나자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새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 그리하여 또다시 여드레를 생각한 끝에 동키호테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이름에 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듯이 참으로 진실한 이야기의 작가들이 이름을 통해 하라는 바에 따르면 우리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이 부르고 싶어 하던 케사다가 아니라 기하다일 것이 분명해.
그런데 그 용맹스러운 아마디스가 스스로를 멧돼가리 없이 아마디스라고만은 부르는데 만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국과 고향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디스 대 가울라라고 자칭한 점을 기억하고 돈키호테 대 라만차라고 하기로 했다. 그렇게 일권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에게는 일장이 끝났는데요. 기사들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 동네에 사는 그 건장한 농부 처녀를 이 귀부인이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튼실한 농부 처녀를 아주 우아한 귀부인인데 그 이름을 둘시네야 델 토소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 이름까지 붙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그다음 2장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쭉 스토리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까요? 예, 고맙습니다.